민호랑 진우랑 싸웠어. 어? 진짜? 어? 예전에 우리 해외 투어할 당시에 진짜 둘이 진짜로 싸우고 심지어 민호 주먹에 막 피도 나고 막 그랬어. 와! 벽을 때려가지고 진짜? 민호 방에 모여가지고 살짝 한 잔씩 하는 게 그 당시에 낙이었거든. 근데 재밌게 막 먹었어 술 같이. 재밌게 먹었어. 근데 갑자기 얘가 원래는 그런 일이 있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조용히 지내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거기서 진우가 화가 난 거지. 그치? 왜? 왜 그래야 되냐고. 그러니까 그게 마시는 그 술이 낙인데 그거를 못 먹게 하니까. 술 취해서. 그거를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 입장에서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냐. 그치, 회사에서 그런 건데. 맞네. 너무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지다가 벽도 막 한번 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났냐. 당연히 가운데서 말렸겠지. 근데 말리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더라고. 왜? 울더라고. 둘이 싸우면은 이렇게 울면서 말리는구나. 우리 멤버가 많잖아. 우리 누구 둘이 싸우면은 팀 나눠가지고 응원하는 지금. 너무 기대했어. 빅매치라고 생각했어. 나도. 그때 얘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? 욕을 했어. 욕을 했어. 예상이는 딱 다가오는데 난 그냥 생각 하나뿐이었어. 아, 내가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. 몸무게 차이 때문에.